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마무리 마지막 끝맺음을 이렇게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 끝마무리를 참 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유의해서 보는 사람은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을 보아도 이 끝에 있는 부분이 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왜 관로 안에다 놓았을까? 그리고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요즘 계속 권위 있는 현대번역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현대번역 성경 권위 있는 몇 개만 찾아보아도 마태복음이 본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본문이 아예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이 대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야 평신도에게 무슨 뭐 흥미 있는 일이냐.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놓고 그저 실험하고 서로가 뭐 논쟁을 할 문제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지나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기도문만큼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이 주기도문이 저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기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그 주기도문 내용 자체가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든지 요약해 놓으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흐리멍덩한 어떤 부분을 놓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것은 중원부원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관심거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들 마지막에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내용을 영광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라고 할까요? 영광송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관로 안에다 넣든지 아니면 아예 빼버릴까? 그 이유는 성경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본은 2만 개가 더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본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원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원문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 원문끼리 전부 대조하면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본문인가를 금방 가려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1.1획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원문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제일 많이 읽힌 원문 또 모든 학자들이 비교 검토한 결과 가장 내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원문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이 소위 셀프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자습 성경에는 뭐 밑에 주석 붙어 있는 자습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아예 그것이 없는 옛날 성경 여러분이 보시면 갈로를 해놓고 그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 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 하고 이제 표를 해놨죠. 그래서 정말로 권위가 있는 성경의 사본 원문 안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대부분의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는 빼버립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걸 갈로 안에 넣었거든요. 갈로 안에 넣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좀 후에 기록된 성경 원문 사본요. 그리고 약간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에는 또 이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연관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원문이 있고 안 들어있는 원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이 영광송이 없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거의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영광송이 여기에 첨가가 되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드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송하는 한마디 찬송도 없이 그냥 끝난다는 건 너무나 좀 이상하다 느껴서 끝에다가 넣은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추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유대교에서는 대부분의 기도 다음에는 영광송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끝부분에 가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고백과 찬양이 끝에 가서 삽입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나라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 영광송을 끝에다가 다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영광송을 달아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나라 사람에게는 일종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그냥 그대로만 외운다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달라달라 하기만 하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기도 드리고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송이 붙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관로 안에다가 넣어서 그 내용을 참고하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기도문 끝에 영광송을 붙여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선배들은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유산을 우리는 손에 넣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 좀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개가 뭘까?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본문을 보아도 여러분이 대개라는 단어가 전혀 눈에 안 나타날 것입니다.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생각할 때 아마 옛날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제일 권위가 있었던 또 전통이 제일 오래된 제임스 왕본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근세 바로 앞에 왜냐하면 for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초기에 성경 번역하던 우리 한국 이 목사님들이 대개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이면 더 의미가 통하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그런대로 통해요. 그런데 대개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는 분 계세요? 대개라는 단어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새로 나온 한글 사전
큰 사진을 찾아봤더니 찾아보고 나서는 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대개라는 말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요컨대 하는 뜻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그렇게 하필이면 요컨대 뭐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기를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연결시킬 이유가 어디 있는가. 원문에서도 그것은 좀 이상하게 보이고 또 우리나라 번역된 주기도문 전체를 보아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결국 좀 이상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 이 대개라는 단어가 있는 장소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예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찬송가 표지 안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외워온 여러분의 기억 속에 대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이 의미도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저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죠? 대개 안 하고 그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늘 기도해왔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이 교회에서도 그게 거의 보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용 안 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주님의 기도 원칙이 어그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씁니다. 또 하나는 사실 한국교회가 좀 책임이 있다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옛날 번역에 미흡한 데가 있으면 빨리빨리 좀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은 재번역하면서 대개를 빼놓고는 찬송가의 표지 안에 있는 기도문에는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문제의식을 던져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사랑의 교회도 한국에 있는 3-4만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전체 교회의 한 지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지역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의 교회만이 별난 것처럼 말이지 뭐 대개를 빼가면서 뭐 그게 뜻이 어떻느냐 하고 떠든다는 거 참 우스운 이야기고 어떤 면에는 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지 못한 좀 덕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타교회 가서는 반드시 대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기도문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개를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인 다락방에서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른 교회 교인들을 왜 그렇게 의식합니까?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 할 때는 꼭 대개를 씁니다.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의 인격을 좀 다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또 좀 설교 들었다고 또 대개 가지고 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덕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영광송이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영광송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붙여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유산이요 값진 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번역에서 대개라는 단어가 우리의 비위에 좀 거슬린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해놓고는 그냥 아멘하고는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떻느냐 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내가 비록 기도에 있어 좀 서툰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자녀를 키워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달라달라 하는 자식은 주어도 미워요. 그러나 부모를 참 염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녀는 좀 부모 앞에 와서 좀 서툴게 달라고 해도 부모가 지레 미리 짐작하고 줍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어떤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눈에 부상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실컷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어서는 사람하고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감격해야 하는 사람 어느 쪽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 영광을 걱정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송은 주기도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전체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초두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될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주권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드릴 때 조용히 듣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는 백성이요 종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감격해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요 기도하고 일어난 우리의 마음에도 응답이 오기도 전에 우리의 가슴은 벅차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초두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하늘에서도 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면 땅 위에서도 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그와 같은 전능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생각할 때 내 기도가 비록 서툴 때도 내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일어나는 자가 바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린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초두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마칠 때 우리는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는 찬송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뿐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기도하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높이 들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도 끝에 있는 기도성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기도문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지막에는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세,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한가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영원한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자가 없으며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응답받은 자와 같은, 아니 응답받은 자 이상의 찬양과 감격이 그 마음속에 샘처럼 솟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 줄을 알고 찬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광 속의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